네, 5월 25일 오후에 약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강정호 선수에 대한 KBO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KBO는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 1년 유기 실격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결정했는데요. 일단 좀 요점을 정리를 해주시죠. 강정호 선수가 쟁점이 됐던 거는 사실 3차례 음주운전, 그러니까 네. 선진아웃을 당했는데 그래도 징계 기간이 1년 정도 나왔다. 어떻게 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뭐 앞에 영상들을 보시면 매우 중징계가 예상이 된다고 제가 설레발을 쳤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이 돌아가는 판세를 이렇게나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KBO의 사태 인식이라든지 상벌의 어떤 그런 인식에 저참 몰랐구나. 제가 참 세상 물정 몰랐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떻습니까? 뭐 강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은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 강정호 선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속보식으로 다루면서 지금 법리 공방이 벌어질 수 있어서 KBO 내부에서 굉장히 난감해한다. 난감해하고 마음 같아서는 뭐 사실 뭐좀 어떤 다른 좀더 강한 징계를 내리고 싶어요. 우리 팬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KBO도. 근데 그 법리 공방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뭐 손해배상이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이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제 했는데 저는 그 1년 좋아 1년 좋은데 이거 300시간 봉사활동 있죠. 이거 사실 팬들 입장에서 이거 별 의미 있나요? 솔직히 저도 그냥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징계로 느껴지는 거는 이 1년의 유기 실격이고 그렇죠. 사회봉사 300시간은 사실 뭐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뭐 느낌이 없는 거죠. 느낌이 없는 거고, 우리 이제 팬들께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징계. 뭐제 개인적인 뭐 소감을 말씀을 한다 그러면 저도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보통은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같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대한민국 내에 과연 직업군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제 뭐 법리적인 부분을 따지기 전에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것 같고, 강정호 선수 오늘 뭐 사과문을 발표했죠, 그죠? 네, 강정호 선수가 이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뭐 내용은 네.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발표가 됐고, 뭐 죄송하다. 뭐 정말 이렇게. 뭐 평생 이제 사죄하고 네. 봉사하면서 지내겠다, 뭐 야구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사과문에는 뭐 진심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징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좀더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뭐 댓글 반응 좀 보고 왔죠. 사실 예상하신 대로 야구팬 여러분의 반응은 좋진 않습니다. 징계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물방망이 징계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또 뭐 사실 좀 KBO가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클린 베이스볼 좋아하네. 약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박한희 선수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이러면 박한이가 뭐가 되냐? 네. 아무래도 이제 팬들이 생각했던, 어느 정도 그 가지고 있었던 징계 수위의 그 가이드라인보다는 KBO의 징계가 좀 낮았던 것으로 보여지는 여론입니다. 우리 팬들께서는 사실 KBO의 상벌이가 어떤 누구로 구성이 돼 있고 상벌이는 사실 KBO 조직에서 따로 떼어낸 독립적인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팬들께서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시죠? 또 사실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KBO 상벌이는 KBO다. KBO 결정이 이렇다. 동일시 하시는 게 맞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뭐 KBO나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내년 김하성 미국 가면 이제 뭐 들어오면 딱 맞네. 딱딱 아구가 맞네. 이런 분들도 계신데. 네. 좀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아까도 이제 네. 부장님께서 뭐 법리에서 뭐 그렇죠. 이야기도 하셨지만, 쟁점이 됐던 부분은 결국 그 소급 적용, 그리고 강정호 선수가 2016년 12월에 음주운전을 했을 때 KBO 리그 소속 선수가 아니었다는 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오늘 뭐저 상벌위원하고도 제가 좀 연락을 좀 해봤었는데 마지막까지 좀 법률적인 그런 공방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상벌이가 야구인 두 분, 그다음에 이제 뭐 법률 변호사 두 분, 그다음에 경찰 전문가 한 분, 요렇게 다섯 명으로 꾸려져 있는데 키움 소속 선수가 아닌 일반인 강정호 선수로 좀 생각을 할수 있게 이번에 강정호 선수가 KBO 상불위에 다가갔던 그죠? 어떤 절차를 밟은 부분에 있어서 키움 구단을 아예 그냥 배제를 하고 혼자 그냥 먼저 덜컥하고
이미 탈 때 해제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키움 구단은 계속 이제 그 오피셜하게 네. 이야기를 할 때 강정호 측으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뭐 이미 탈 때 해제 요청을 받진 않았다. 구체적인 신청이 없었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강정호 선수가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네. KBO하고만 접촉을 했던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던 그렇죠. 걸까요? 그러면? 키움 구단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끼어들게 되면 네. 뭔가 리그 소속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싹 빼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뭐 완전히 일반인 강정호 야구계 그러니까 KBO 리그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개인 강정호의 입장으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법리적인 해석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네. 되는 것이고. 이 소급 적용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건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관련 네.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네. 2018년에 개정된 KBO 네. 야구규약 제151조 네. 내용 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음주운전 3회 이상 발생 시 네. 3년 이상의 유기실격 처분을 내린다고 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했던 2009년, 네. 2011년, 2016년 모두 18년 개정 이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9년에 100만 원, 그죠? 네. 2011년에 300만 원, 그다음에 2016년 12월에 이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네.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이제 그 앞서 법률이 강화되기 전에 KBO의 음주운전에 대한 이 법률이 강화되기 전에 자 저질렀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고 KBO 관계자가 자 소급 적용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이후 법리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손해배상 뭐 청구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을 감안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 우리 팬들께서 생각하실 때 오호 오승환 선수 역시 소속이 아니었는데 그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네. 음주운전보다 어떻게 보면 세 차례 음주운전보다 약간 또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경미하죠? 법원에서 원정도박 천만 원 벌금이 나왔거든요. 뭐 천만 원하고 징역형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72경기 징계를 받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럼 만약에 우승환 선수가 당시에 나는 KBO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뭐 다시 징계를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는 근데 건가요? 근데 사실 이제 법리적으로 네. 싸움을 하면 다툼의 여지가 네, 있었겠죠. 네, 네, 하지만 네. 리그에 합류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감수하고 들어왔거든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네. 알아서 사실 이 부분이 됐고 어떻게 보면 KBO의 이 판단은 이제 공을 이제 키움 구단에 턱 던져버린 거죠. 키움 구단이 가장 원했던 것은 솔직하게 키움 구단도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 일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면 KBO가 뭔가 알아서 판단을 여기서 알아서 판단이라는 것은 좀 알아서 중징계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징계를 좀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좀 조짐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구단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25일에 내려진 징계 내용을 살펴보니까 1년의 유기실격의 그 기준일이 구단과 계약일로부터의 1년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합류하고 난 네. 다음이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구단 계약이 안 되면 이게 또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죠. 징계가 그렇죠. 되는데요. 이제 네. 이제 키움 구단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이제 그냥 이렇게 문제의 소지, 세 차례 음주운전, 네. 자, 그리고 많은 팬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강정호 선수를 품었을 때 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내칠 수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법리적인 그렇죠. 문제도 있을 네. 것이고. 자, 그럼 키움은 예전의 구단들, 뭐 LG 윤대웅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SK 강성호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의 최충현 선수처럼 음주운전으로 KBO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도 구단에서 가중처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선수들은 구단 소속 선수입니다. 강정호 그 당시에 선수는, 사고가 그렇죠? 일어난 당시에.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강정호 선수는 키움 구단 소속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키움 구단에 여러 가지 뭐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 사고를 했을 당시는 물론 이제 합류를 하게 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 구단의 명예가 뭐 실추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다른 문제고. 그러면 과연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추가 징계를 안 한다. 그럼 우리 팬들 입장에서 야심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또 이걸 막 감정적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이미 문제가 뭐 있잖아요. 이미 감정적인 문제를 조금 벗어났죠. 네. 벗어났고 저 이번에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프로스포츠에서 이게 뭐 팬들의 이 감정법, 정서법, 이 부분을 정말 무시를 못하고
크로스포츠의 존립 자체가 팬들께 계시고 팬들한테 있고 팬들이 생각할 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냥 무작정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 했는데 자 하지만 또 현실은 또 다르네요. 네. 제가 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일단 KBO 징계 선물위원회 발표가 나온 직후에 네. 키움 구단이 이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아직 강정호가 구단에 복귀 의사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귀 요청을 하면 그때부터 검토를 이제 하겠다. 물론 이제 이미 검토는 하고 있겠지만 이제 뭐 조만간 할 겁니다. 네, 아직 하겠다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서로 오가진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이제 이것은 이제 입단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1년을 쉬게 되면 내년 뭐 중반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추가 징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내년 이제 후반기 정도부터 뭐 출전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과연 이제 강정호 선수가 이렇게 장기 공백 이 장기 공백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건 뭐 조금 좀 부차적인 문제지만 올해 이제 87년생이니까 33살 내년에 34살 전승기에서는 약간 꺾였다 하지만은 뭐 3, 4년 정도는 뭐 뛸 수도 있겠고요. 뭐 이 부분도 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좀 있어요. 어떻게 할지 그 부분도 생각은 하겠죠. 구단에서도 만약에 뭐 돌아온다고 해도 어쨌든 강정호 선수는 2017년부터 사실상 새 시즌을 제대로 플레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뭐 좀 현실적인 또 전력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2019년 같은 경우는 뭐 한 반 시즌 정도 뛰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4년 동안에 절반 정도 뛰었고 그 다음에 5년째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1년에 유기실격이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시즌을 뒤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뭐 지금 협상 그죠? 입단 협상이 나고 난 다음부터 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 이제 중반 정도부터 만약에 추가 징계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네. 키움 구단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고민이 됩니다. 키움 구단도 왜냐하면 이제 강정호 선수가 미국으로 가면서 그 당시 500만 달러 그죠? 네, 500만 달러 포스팅 금액 그렇습니다. 네. 60억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안겨주고 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갈 당시에 어떤 뭐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제가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이제부터 오히려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키움 구단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정은 키움 구단이 어떻게 내리느냐, 그다음 키움과 강정호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진행 중인 이야기니까요. 저희가 앞으로 또 추후에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또 네. 좋은 의견들 한번 주시고요. 뭐 팬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저희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